로 노모를 돌보고 있는 박진만. 명문 대학을 다녔던 그의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풀빵 장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숙박하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술 장사까지 하시면서 저희들 이렇게 키우셨어요. 늘 강인했던 어머니에게 불행은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고생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가 잘못했던 일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본 지 7년.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어머니하고 제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대화 같은 것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속 얘기도 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어머니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아들 박진만 씨를 소개합니다. 휠체어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를 산책한 그 거리가 7년 동안 제가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간 거리를 3번 왕복한 거리하고 비슷하대요. 맞죠? 그 정도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셨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세요? 그래서 제가 49살인데요. 여지껏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갚아드려야 될 때다.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모든 세상의 아들, 딸들과 제 얘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 10명이면 10명 다 들어야 할 얘기네요.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중한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만입니다. 경기도 전곡에서 작은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물론 누구나 어머니는 다 소중한 분이시지만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7년 전 쓰러지셨고 누워만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치매까지 왔고요. 저는 큰 사랑을 받고도 잘 못났던 못난 아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제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전곡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고요.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기에 전곡 시내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장사를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풀빵 장사, 찌개도 팔고 술도 파는 막걸리집, 어머니가 음식 접수기가 좋으셨는지 장사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5학년, 자식 셋 중에 장남이었고요. 어머니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저를 다르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책이 보고 싶다면 바로 사다 주시고 도시락 반찬도 맛있는 것 더 주시고 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고마운 걸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서강대에 합격했습니다.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잔치를 벌였는데 대학을 입학하고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어머니가 학기에 오셔서 자퇴소에 도장을 찍습니다. 잔치를 한 게 엊그제인데 학교를 그만두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어머니는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아무런 탓도 안 하시고 재수를 하는 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주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를 가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함께 살아 아이가 생겼고 아기 아빠가 됩니다. 하지만 죄송스러운 점은 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년도 되지 못해 이혼을 했고 이혼남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없었던 저는 소심해졌고 마음이 움츠려만 듭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살 때부터 제 딸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딸아이에게도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 다름없겠죠. 7년 전 2월 겨울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가시는데 중심을 못 잡고 뇌경색이었습니다.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몰랐던 겁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거의 1년을 갇혀 살게 되니까 어머니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말이 없어지고 혼자 창문만 바라다 보시고 우시는 날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본격적인 간병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머니 대소변을 받으리는 일입니다. 대변을 관찰하면 대변이 굵고 냄새가 나쁘지 않으면 아, 그 전날 내가 엄마를 닮으셨구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생리 문제인 식사 대소변 문제를 해결합니다. 환자가 집안에 누워만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나쁘다. 방 안에서 한번 목욕을 시켜드려라. 이 얘기를 듣고 욕조를 구입합니다. 저희 집이 동남향인데 12시쯤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방 안 넓게. 그 시간에 욕조의 물을 받아서 어머니를 욕조에 눕혀드립니다. 어머니는 욕조 안에서 주무십니다. 코를 골면서.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봄이 오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나 혼자만 여기 나와 있네? 특히 화창한 햇살이 있는 날은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연히 걷다가 유아용품 매장을 지나는데 퍼뜩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갈까? 아기띠를 두 개 사다가 집에서 연습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사는 공간은 2층. 1층을 내려가려면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야 됩니다. 어머니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올 수 없습니다. 바깥을 나가려면 119를 불러서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뿐. 어머니를 아기처럼 등에 업고 아기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갑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휠체어에 어머니를 앉히고 밖을 나갑니다. 처음으로 내 힘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간 거죠. 봄이 와서 공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1년 만에 밖을 나오신 어머니를 알아보고 반가워해 주십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도록 우십니다. 그 눈물이 야 이놈아 왜 이제야 나를 밖에 데리고 간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지금까지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산책을 합니다. 방 안에 있을 때 저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 친구, 인간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을 할 때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면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앞에 모든 자식은 죄인이라는 말, 자식이 효도하고 싶지만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게 꼭 제 탓인 것만 같고 좀 더 일찍 어머니를 보살펴드렸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됩니다. 항상 내 그림자로 사셨고 내 인생의 모든 뒤치다거리며 심지어 제 딸 아이마저도 챙겨주신 어머니,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고마운 어머니,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서 고맙습니다. 아유, 그 어머님하고 지금도 말씀을 어머님께서 잘 못하시더라도 의사소통은 하시죠? 그냥 눈으로. 네, 뭐라고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눈빛이 뭐라고 네. 항상 그러세요? 제가 작은 일 하는데 네. 일 힘들지 않냐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눈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또 너 밥은 잘 챙겨서 먹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박진만 씨의 소중하신 따님이 오늘 자리하셨죠? 어디 계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아까도 그 강연 도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혜림 씨한테 할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빈자리를 채워주신 고마운 분이시고요. 네. 앞으로도 아빠랑 제 곁에서 이제 오래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리고 지금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좀 응원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오늘 멋있었고 좀 힘들 텐데 이제 아빠 힘내고 내가 도와주는 부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이제 아빠 할머니랑 내 옆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자. 진짜 그 열 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들었고요. 여러분 버튼 손에 잡으시고요. 이제 우리 공감의견단, 100분의 공감의견단 버튼 눌러주세요. 박진만 씨의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 자, 강연의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4도입니다.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를 통해 삶의 자신감을 찾은 강영희. 강연 주제, I can do의 공감 온도는 97도. 마음의 행복을 발견한 구두 닦기, 김일도. 강연 주제, 3,000원의 가치의 공감 온도는 93도. 7년째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박진만. 강연 주제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의 공감 온도는 94도였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강연을 함께 하셨는데 강연하신 세 분의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연이 이렇게 하시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너무나 어려웠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면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 소감 좀 부탁드리죠, 박진만 씨. 예. 집 안에서 말고 집 밖에서 제 어머니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실 작은 바람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TVNG 나오신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들이 이 어머니 얘기 그 당신의 얘기 하시는 걸 좀 들으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방송될 때요. 방송할 때 좀 설명을 이렇게 어머님한테 최대한으로 해드리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네. 자, 오늘 강연을 하시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하여튼 내가 이런데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뭐 내 생각으로나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데 오게 돼서 너무 떨리고 아주 조금 초췌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밤은요, 내일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쉽게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오늘 저희 강연 백두실을 보시면서, 글쎄, 조금이라도 활력소가 돼서 좀 잠이 푹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연 백두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 같은 분들이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많이 와닿아가지고 강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랑 패기가 가득하셔서 그 열기가 저희한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강연 백도시는 공감이다. 강연 백도시는 교훈이다. 강연 백도시는 비타민이다. 강연 백도시는 열정이다.